그래요. 그래도 물고기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물고기 냄새가 나느냐? 아니요. 전단나무 향기가 나. 코끼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코끼리 냄새가 나는가 하면 코끼리가 아니고 전단나무 향기가 나는 거라. 한결같이 전단나무 향기가 난다. 얼굴은 비록 다르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개개인의 모습이 다 다르고, 그 살아온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본질, 본 소재, DNA는 전부 부처님 DNA, 불성 DNA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부 불성 인간이다. 인간 불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불상을 뭘로 해서 모셨든, 탱화를 뭘로 어떻게 해서 모셨든, 동일하게 우리가 부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건립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형상을 조각했지만은 결국은 그 인연으로 전부 개이 성불도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그 능력, 그 사실, 그것이 말하자면 불성인간의 작용이다. 인간 불성의 작용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의 작용이다.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화도 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전부 인간 불성의 작용이다. 부처의 작용이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엊그저께 나눠드린 그 산은 산, 물은 물다 읽었어요? 한번 읽은 놈이네. 열 번쯤 읽었으면 소리가 크게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시종일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보면. 그참그 본문 그 정말 이 시대에 불교 공부를 제일 아주 제대로 하신 분 그리고 머리도 총명한 사람으로서 둔한 사람이 불교 공부 오래 해도 또그다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스님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분이라 그런 데다가 불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분인데 그분의 불교 액기스가 말하자면은 그 작은 책자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부 인불 사상이야.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1차적으로 그래야겠지. 법공양을 이제 내가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 가슴에 절절히 느끼도록, 우리가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 뭐 지금 결제돼가지고 선방에 전부 앉아서 참선하는데 그 참선하는 이유도 전부 사람이 본래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지 새로 부처되는 길은 아닙니다. 절대 새로 부처되는 길은 없어요. 이미 부처다. 개이성불도. 요거 하나 알자고 하는 거예요. 요거 알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도 있고 경전도 있고 뭐 주력도 있고 참선도 있고 뭐 그냥 천리만리를 말하자면 일보일배 해가면서 그 추운 얼음판 위를 일보일배 하면서 그렇게 그 저기 저 뭐야 성지를 찾아가는 그런 수행도 있고 앉아서 그 오체투지하는 수행도 있고 옴만이 반매음을 그저 외우면서 그참 생활은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크게 자나깨나 옴만이 반명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수행도 있고 그게 다 개이성불도 우리는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친 존재 우리는 이미 부처라고 하는 존재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달리 뭐 얼굴이 달라지거나 무슨 뭐 사람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줄 같이 읽겠습니다. 호기 칠보성하며 유석
적백동과 백납급 연석과 철목급 연이하며 그랬어요. 혹은 칠보로서 부처님을 만들기도 해. 칠보. 뭐, 예를 들어서 나무나 뭐, 그런, 그, 다른 걸로, 해도 칠보로 장식을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유, 이건 뭐, 굴인가요? 그 다음에 석, 이것도 무슨 철광인데, 광물인데, 역시 이제 또, 그런 그 광물로서, 불상을 조성하는 것. 적백동, 붉은 것, 붉은 동, 흰 동, 뭐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런 이제 구리도 좀 흰색이 있고, 좀 붉은색이 있고, 누른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구리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납, 이것도 이제 뭐 납인데, 흰 납, 그리고 연석, 우리가, 우리는 석연이라 그러죠. 연석. 그 다음에 이제 철, 목, 나무, 철로, 일반 철, 그 다음에 보통 나무, 그리고 연이, 진흙, 진흙을 가지고 조각도 하기도 하고, 중국에 큰 불상들이 많은데, 중국에는요, 거의 진흙입니다. 진흙 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 이제,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잘 이렇게 진흙 속에도 이제 뭘 짚을 쓸어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잘 이겨가지고 단단하게 잘 하면 그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가니까. 그래서 이제 불상을 그렇게 크게 또 조각을 합니다. 크게 조각하려면은, 아무래도, 흙이, 예, 쉽겠죠.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불상을 조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흙으로 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큰 불상도 없고, 대개 이제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석재, 돌, 그 다음에 철, 철불, 목불, 석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일 이제 많이 하죠. 철불, 목불, 석불, 동불도 이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쓰겠습니다. 호기 칠보성하며 유석, 광물질에서 잘 모르니까 이게 유는 뭐고 석은 뭐고 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철도 무슨 요즘 강판, 강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적백동, 이건 동자는 구리동자고 붉은 구리, 흰 구리, 그런가 봐요. 적백동. 백납급 연석. 불자들 치고 불상 조성하는데 동참 한번 안 해보니까 없지. 다 한 번씩은 했거나 어디 가서 뭐 여행 갔다 기념품상에서 불상을 하나 사오기도 하고 뭐 그것도 다 이 속에 포함돼요.
백납급 연석. 주석, 연, 뭐, 아, 연, 주석, 그런 택이네요. 광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석과 철목, 철과. 철목급 급여 니 하며 급여 니 하며 또 한 줄 읽겠습니다. 호기 교칠포로 음식 작 불상하면 여시 재인 등은 개의 성불도니라. 그렇습니다. 불상을 만드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소재, 여러 가지 방법 아주 다양합니다. 혹이 교칠포로, 혹은 아교, 그 다음에 옷, 이런 것을 칠한 그 배. 예. 저기, 저, 보통 그 목조 불상도 거기다가 뭐 칠을 오칠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금박을 한다든지 개금을 할 경우는 오칠 칠한 삼배 아주 그것도 저 질긴 삼배를 가지고 한 두 벌 입혀요. 그래야 그 나무가 트지 않고 거기 또 옷이 잘 발라져 있어야 옷 위에다가 금을 바릅니다. 이제 옷 위에다가. 처음에 이제 나무 조각 있고 그 나무 조각에다가 그 삼배 아주 그 순수한 삼배를 갖다가 아주 뭐 특수한 풀로 한 두 벌을 싹 이렇게 감싸요. 감싸가지고 거기다 옷을 아주 그 진한 게 까맣게 옷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금을 칠해야 이제 금이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을 칠했기 때문에 벌레가 안 먹어요. 풀을 아무리 썼어도 벌레가 절대 안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교칠포라는 게, 예. 이게 벌써 불상을 조성하는 상당히 그 발달한 시대에, 예. 이게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보완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 작 불상하면, 그래서 이제 불상을 잘 꾸미는 것을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 티벳 불상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뭐, 불상 한 분이 계시면 그게 온갖 돌아가면서 보석을 갖다가 꾸며요. 보석을 여기저기 막 박아가지고 비싸게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게 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지으면 여시, 재인 등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개의 성불돈이라 다 이미 불돈을 이뤄나니라. 뭐 이런데 이런 불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았을 테니까 그 모든 불교적인 인연들 어린아이들이 뭐 모래를 모아가지고 불탑이라고 하는 그런 인연에서부터 그 불상을 조각하는 그런 그 큰 인연에 이르기까지 참 인연을 다 여기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쓰겠습니다. 호기 교칠포로 아교와 옷을 칠한 배로 그 말이죠. 고기 꽃을 보러 음식작 불상하면
금식자 불쌍하네. 음식작 불쌍하면 여시죄인들은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개이성불돈이라. 여기서 개이성불돈 이 한 구절만 외워도 돼요. 개이성불돈이라.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불상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모시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최화작 불상하야 백복 장음상 하되 자작 약 사인하면 개이성불돈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채화. 그림을 이제, 채색 그림을 그려서, 그 말입니다. 채화. 작 불상. 불상을 지어서, 백복 장음상 하되, 백복 장음상을 만들되,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상을 조각할 때는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림으로 그릴 때는 뭐, 실컷 합니다. 뭐, 귀도 뭐, 엄청 크게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음상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탱화죠, 말하자면. 탱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림 발달을 많이 했죠. 특히 우리나라 고려 불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불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신심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백복 장음상이야. 백복으로 100가지 복덕으로 장엄한 모양을 하되 자작 약 사작하면 그러면 작가만 그러면 되고 작가 아닌 사람은 그러면 성불 못한단 말이냐? 또 이런 소견머리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작 스스로 작가가 돼서 스스로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나 약 사작 다른 사인 사람을 시켜서 사인은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동참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불상을 그리는데 또는 불상을 조성하는데 동참 권선에서 동참하잖아. 그럼 동참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한 거니까. 그렇죠. 작가인데다가 맡기잖아요. 전문가인데다 맡겨서. 그게 사인이야. 사람을 시켜서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뭐 직접 작가도 마찬가지고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작가에게 품값을 주어서 시켜서 하더라도 개이성불도다. 다 불도를 이루어 맞췄다. 여러 가지 경우를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여기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채화작 불상하야 채화 채색채자
최화자 불상하야 백복장엄상하되 백복장엄상 복장엄상하되 자작약사인하면 스스로 짓거나 사람을 시켜서 하면 개이성불돈이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느니라 개이성불돈이라 어떤 경우 이 경우에 설사 빠져 있더라도 여기서 열거한 여러 가지 경우에 빠져 있더라도 다 그 속에 싸잡아서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이제 소견을 널찍하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개의 성불돈이라 저기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수기를 많이 하는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수기를 하는 내용이 참 많은데 꼭 자기 이름 불러서만 그렇게 수기 안 하더라도 사실은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데 저기 저 법화경 어느 품에 가면 이제 야수다라 비구니하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 부처님 이모 라우라 어머니 야수다라하고 두 사람이 아주 그 심각한 얼굴로 부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보고 영 그 인상이 안 좋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야 내가 그 속을 뻔히 아는 거라. 내가 저 앞에서 모든 아라한들 그리고 모든 성문들 내 앞에서 법문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일세 500명도 숙여주고 2000명도 숙여주고 전부 다 숙여를 다 줬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됐는데 따로 이름을 불러서 내가 수기를 안 줬다고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있느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마침 전번에 저기 봉은사에서 이제 법화경 법회했는데 마침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속에 다 포함됐는데 자기 이름을 특별히 안 불러준다고. 그 뭐 물론 특별히 불러줄만한 사람들이긴 하지. 그렇다고 또 특별하게 취급하면 그것도 또 부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속으로 내가 누군데 내가 다 키웠는데 말이야. 나 이름 한번 불러가지고 숙이 주지 않고 저렇게 딴 사람들은 다 사립을 못 끌려는 이름 불러가면서 숙이 다 줘놓고 법화경이 끝나려고 막 했었는데 숙이 안 주면 우리는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는 그래 꼭 네 이름 불러서 숙이 줘야 성이 찬다면은 내 이름 불러서 숙이 주마 하고 그래서 이제 마하파사파제 비구니 교담미죠. 속가 이름이 교담 이모인데 그렇게 숙이 주고 또 야수다라인데도 또 숙이 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또 내가 직접 한다든지 남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이 속에서도 또 빠지는 경우가 또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다른 걸로 했는데 요즘 뭐 플라스틱으로 붙이면 만드는데 이거는 해당 안 된단 말인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참 사람 심리를 부처님은 확 깨뜨려가지고 그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수기를 주는 그런 그 장면이 그렇게 이제 실려 있습니다. 여기 불상을 만들고 불화를 그리고 뭐 하는 경우도 이렇게 세세하게 했지만은 또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넓게 가져가지고 설사 직접 거론되지 아니한 어떤 불사에 동참했다 손치더라도 다 그 속에 개의 성불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